유럽 증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9월 20일 유럽 현지 시각을 기준으로 독일 종합주가지수인 닥스 지수가 4.37% 폭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인 유로스탁스 50 역시 3.74% 폭락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일, 영국과 프랑스에 투자된 종목들이 있고 하물며 일부 종목은 레버리지도 걸려있어서 좀 참담한 상황이긴 합니다. 가급적 하루하루의 증시 상황에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데 왜 이런 폭락장이 오랜만에 왔나 좀 살펴보았고 제가 살펴본 걸 좀 공유드리는 영상입니다. 대부분의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한국분들은 유럽의 종목들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와 경제 상황도 챙겨보셔야 하는 이유가 이게 미국 증시의 선행지표가 될 수도 있고 후행지표가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서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 증시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의 재확산입니다. EU 산하기구인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 즉 ECDC 사이트에서 현재 유럽의 확진자 현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유럽의 코로나 1일 확진자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바 그래프의 다양한 색깔이 나라를 표현해주는데 지금 유럽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간단히 말해 역대 최악입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경에 유럽의 재앙이 닥친 최악의 상황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9월 말 현재 나오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 소스를 동일 사이트에서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가령 프랑스만 보면 이번 주에 1일 확진자가 1만 명을 넘고 있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통계가 매일 잡히진 않지만 역시 1만 명 이상이 1일 신규 확진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코로나 얘기는 이쯤 하고 현재 유럽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최악입니다. 이게 유럽인들 마인드로 볼 때 백신이 양산되기 전까지 좋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싱가포르에도 처음엔 마스크 쓰라는 정부의 명령을 안 듣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 백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리버럴하게 살다간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행동 안 하지만 백인들은 참 너무나도 리버럴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감기 정도 수준의 바이러스일 뿐이니 바이러스 확산이고 나발이고 그냥 유러피안 스타일로 자유롭게 행동할랜다라는 마인드셋을 가진 유러피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재로서 제가 대충 훑어본 유럽 일간지들을 보면 2차 락다운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잘 따라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동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유럽은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성격이 강한 문화권입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돌아다니길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모두가 PC방, 호프집 등의 실내에 틀어박혀 단체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아시아인은 실내 감금 생활에 내공이 있지만 유럽 사람들은 집안에 가만히를 못 있는 성격입니다. 어디든 싸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쏟아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유럽에서 1차 락다운이 생기고 집에 갇힌 가족 구성원들끼리 더 가까워진 게 아니라 가정폭력이 급증한 사회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컨택트 성격이 강한 유럽에서 다시 한번 2차 락다운으로 인해 실물 경기가 너무나도 악화될 것이 자명한 곳이 유럽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2차 락다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유럽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겁니다. 유럽 실물 경기가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건 그거고 우리 나스닥 언택트 관련주는 계속 날아가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리스크입니다. 아시아발 외환위기가 그랬듯 유럽발 재정위기가 그랬듯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사태가 그랬듯 어디 한 군데가 무너지면 전세계의 실물경기는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고 컨택트 관련 주의든 언택트 관련 주의든 실물경기와 한없이 벌어지는 괴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 이슈로는 은행주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9월 20일자로 JP모건과 더치뱅크가 돈 세탁에 관여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총 5개의 글로벌 은행에서 광범위하게 돈 세탁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었다는 보고서인데 나머지 3개 은행은 HSBC, 뱅크 오브 뉴욕 멜런, 그리고 스탠다드 차티드입니다. 금융주를 담고 있는 대표 펀드인 SPDR사의 파이낸셜 셀렉트 섹터 펀드만 봐도 안 그래도 3월 대폭락 이후에 전고점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펀드가 추가로 또 하락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펀드는 대표 은행주, 금융주를 다 담고 있는 펀드입니다. 금융주가 폭락한 것과 주식시장이 뭔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은행 같은 금융회사는 돈을 융통하는 기업이고 이런 기업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막대한 벌금 등으로 경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하면 이런 금융주는 전체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과 수식이 보신 화면과 같이 있는데 물론 저희 같은 사람이 이 수식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 현재 글로벌 메이저 은행들의 돈 세탁 관련 의심되는 혐의가 금융시장의 악재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큰 이슈는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추가 부양책이 당장은 나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공교롭게도 진보의 아이콘격인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을 해서 그렇습니다. 왜 이 대법관이 사망한 것이 미국 부양책과 상관이 있고 왜 이게 주식시장과 상관이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대법관은 사망할 때까지 종신직입니다.
미국의 대법관은 단순한 대법관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역할도 하기 때문에 미국의 헌법을 다루는 최고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 9명인데 철밥통 공무원인 것뿐만 아니라 매우 명예로운 직책 같습니다. 그 9명 중에서 진보진영, 즉 민주진영이 4명, 보수진영인 공화당과 가까운 진영이 5명인데 진보진영이었던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함으로써 1명을 다시 선출해야 합니다. 진보진영이 4명이고 보수진영이 5명일 때는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의견들이 도출됩니다. 보수진영 5명이 무조건 보수적인 의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맞게 신의 성실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새로운 대법관을 보수 진영으로 임명하고 혹시라도 이게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보수 진영이 6명, 진보 진영이 3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법관에서 균형 잡힌 의견이 도출되기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는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임명을 마치겠다고 했고 이를 상원이 인준하면 트럼프가 임명을 할 보수파 대법관의 임명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원의 상황은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석을 차지하므로 얼핏 보면 인준이 될 것 같지만 여기 상원 의원들도 여론을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라 공화당 사람들조차 트럼프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상원 의원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일부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법관 임명은 11월 대선이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하자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트럼프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아시다시피 여당과 야당이 극렬히 대비를 하게 되면 현안들은 파행에 치닫습니다. 현재 추가 부양책에 대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봐야 하는데 이게 대선 전까지는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습니다. 트럼프의 막무가내 행동에 민주당도 제대로 열받은 겁니다. 사실 지금 미국 실물 경기가 여전히 망가져 있지만 이게 그나마 버틴 것도 천문학적인 부양책과 실업수당 덕분이지 정말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마당의 연준은 이번 미국의 경기 불황은 매우 긴 장기 불황이 될 수 있고 경기 회복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현재 증시는 참 심란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유럽 증시가 어제 유럽 현지 시각으로 9월 20일 엄청 큰 폭락을 해서 제가 관련 내용들을 좀 찾아보다가 정리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영상을 가볍게 올려드립니다. 미국 증시가 앞으로 내려갈 것 같다는 비관론을 담은 영상은 절대 아니니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9월 22일 미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 나스닥 선물은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감히 예상하는 사람은 아니고 단지 이런저런 이슈들을 나름대로 직접 찾아보고 짧은 영상으로 압축하여 보여드리는 것이 제 영상의 취지입니다. 다만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국부 펀드들의 자산 배분 리밸런싱에 따른 대규모 보유주식 매각은 피할 수 없는 근 미래 이벤트인 겁니다. 대략 2천억 달러 규모의 매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증시는 무조건 폭락한다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닌데 증시의 충격은 충분히 가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증시시장의 변동성을 추가로 줄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큰 조정 없이 증시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달 말에 제 회사의 스핀오프에 따른 IPO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큰 액수의 그 주식들을 상황 봐서 홀드나 전량 매도를 해야 해서 유럽의 상황이 매우 신경이 쓰입니다. 유럽 시장이 좋으려면 미국 시장도 좋아야 하고 미국 시장이 좋으려면 유럽 시장도 좋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별탈 없이 큰 조정 없이 이번 유럽 증시의 조정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유럽의 코로나 확산은 백신이 양산되어 풀릴 때까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는 유럽인들의 스타일, 즉 문화와 국민성으로 볼 때 쉽게 나아지지는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기적적인 일이 근미래 발생해서 저도 한국으로 여행하는 일이 생겼으면 하고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엄청난 랠리를 일으키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기업 분석 영상으로 3M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은 아주 엉망인데 혹시 저가 매수 기회인가 싶어서 제가 분석했던 기업이라 간략히 기업 현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